저는 이번 첫 번째 주제로 게이미피케이션, UX, UI에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 이제 조사를 했었고요. 순서대로 게이미피케이션 정의, 그리고 UX에 적용된 메커니즘, 뭐 해빗 루프가 정의되는 방법, 적용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 그리고 동기부여 방법,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그 실패의 요소의 중요성,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한글로 직역을 한다면 뭐 게임화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요. 비게임 환경에서 그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기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해서 매일 출석을 하는 챌린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뭐앱 머니를 받는다든지 그에 해당하는 리워드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리고 보상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영상을 보실 건데 영어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 너무 한번 Repetitive app interactions may be boring for users. What is the solution? Gamification in UI is a winner. Prizes, challenges, badges, and leaderboards are great motivation. Improve user experience with strong emotional appeal, even in UI for serious aims. 영어로 진행되었어도 많이 어렵지는 않죠? 여기서 지나가면서 보였던 이미지들 중에서 뭐 우리가 많이 봤던 어떤 형식의 UI가 보셨을 거예요. 뭐 배지라든지 챌린지, 뭐 챌린지 시스템, 그리고 뭐 온보딩이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였는데 그것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메커니즘 요소 중에는 첫 번째로 도전, 챌린지가 있는데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UX 개선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처음에 예를 드렸던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챌린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좀더뭐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과를 보고 다른 사용자는 뭐 사용자의 참여 정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체크인 수 또는 비디오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평가 양식에서 점수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요소로 배지 및 스티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보기에 뭐 흔한 익숙한 형태의 보상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배지 및 스티커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가장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그래픽적 요소로 많이 재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더보드가 있는데 리더보드를 보시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뭐 리스트가 나오죠? 경쟁을 통한 흥미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매겨져서 뭐 사용자의 열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높은 지위 체계로 인해서 동기를 떨어뜨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적용을 하는 것, 좀더 신중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이라는 요소인데요. 뭐 직역을 하자면 여행인데 여정,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기능을 공개하는 거고, 뭐 쉽게 가장 쉬운 예시로 들자면 온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게임에서도 각각 스텝별로 가이드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요소도 일단 여행 전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점진적으로 기능을 공개할수록 사람들이 처음 접근 방식에서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좀더 즐겁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요소로 제약이 있는데요. 예시부터 먼저 들자면, 정해진 시간 내에 5초 안에, 10초 안에 정해진 과업을 완료를 하라. 혹은 게임 그거는 이제 보통 게임에서 많이 주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커머스 쪽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 가능한 작업, 오늘 하루만 판매하는 뭐 상품, 오늘 하루 안에 어떤 출석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약 요소에 들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좀더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바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을 때 UX 디자인에서 게임화의 역할이란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인터랙티브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서는 재미적 요소, 그리고 도전적 요소, 경쟁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효과는 사용자 참여, 그리고 전환율, 체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증대가 하게 됩니다. 증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 메커니즘, UX에서 사용된 게임의 메커니즘 요소를 이제 먼저 봤고요. 이 요소들이 보통 우리는 40시간의 이상의 시간을 이 요소들을 이제 적용하는데, 우리 습관에서 적용을 하는데, 40% 이상의 시간은 습관적인 행동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습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올바른 습관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성공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습관의 형성에 있어서는 해빗 루프라고 습관의 고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훅 캔버스라고 이제 네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계기부터 좌측 첫 번째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기, 루틴, 그리고 보상, 투자, 이런 루프로 항상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기는 사용자가 제품으로 유도하는 것, 사용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거 한글로 해석은 해놨는데, 아마 영어로 하시는 게좀더 이해하기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루틴, 뭐 액션이 될 수가 있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 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 우리 가장 흔히 아는 사용자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보상이 충분한가.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그 사용자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 간단한 사용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보는 건데, 간단한 예시로 핀터레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핀터레스트를 들어가게 되는 계기, 뭐 트리거 큐라고 하는 이 계기는 이메일 알람을 받고 싶다, 혹은 아카이빙이 필요하고 리서치가 필요하다, 또는 뭐 같은 디자이너 분끼리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계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여기서 수행 가장 처음에 수행되는 필 가장 필요한 루틴 혹 액션 행동 지침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보상이 되고요. 그 보상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할수 있는 투자, 인베스트는 핀 또는 리핀, 라이크, 코멘트를 달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투자의 어떤 액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간단하게 네 가지의 어떤 해빗 루프, 해빗 캔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할 때,
나쁜 예시 그리고 나쁜 예시 올바르게 적용을 했을 경우, 나쁘게 적용을 했을 경우를 이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ad practice of gamification. 첫 번째, 게임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게이미피케이션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정의를 내렸듯이 게임화라고 하는 개념이지 게임이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어떤 그냥 뭐 커머스 앱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커뮤니티 앱이 게임 앱처럼 보이고 행동해야 한다면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 배지, 리더보드. 이거는 리워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상의 오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포인트의 가치, 배지의 가치들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한 가치가 없을 때 원하지 않는 왜곡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보상 시스템. 동기부여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 전보다 동기부여가 줄어들게 되면 사용자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회비루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된 예시로 유아 친화적인 목소리 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쾌활한 목소리 톤으로 사람들이 뭔가 성공에 달성을 했을 때 너무 유아 친화적으로 너무나도 하이톤의 어감으로 뭔가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은 일종의 장애를 느끼게 합니다. 사용자 친화가 아니라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이 잘 되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더 똑똑하도록 느끼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물과 장벽을 제거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사용자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장애와 장벽이 있으면 수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동기부여나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이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급 기능 검색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역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고급 기능을 숨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항상 자주 사용하던 사용자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내가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성취감, 독점성을 느끼게 되고요. 동시에 초급 사용자, 처음에 들어온 사용자는 어려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용성을 느껴서 편의성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사용을 할수록 이제 고급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숨겨진 기능이죠. 이것이 습관 루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습관 루프는 보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사용자의 참여율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뭐, 세련되고 우아한 UI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뭐, 잘 만들어진 UI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수한 성능, 뭐, 부드러운 전환, 일관된 톤, 세련된 디자인. 이것들은 보통 되게, UI 트렌드에 보통 많이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가 자신의 발전 기준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뜻은, 사람마다 이제 잘한다의 기준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자가 자신이 세팅을 할수 있도록, 성취의 비율을 세팅을 할수 있도록 자신의 마일스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진행 상황 표시. 이거는 UI적인 요소인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눈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될 수가 있고, 프로그레스 바가 될 수가 있고 어떤 퍼센테이지의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흐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용자가 만약에 하는 도중에 어떤 동기부여를 잃게 되고 흥미가 잃게 되는 순간이 일어난다면 이탈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별 피드백을 제공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제 그 시간 감각을 잃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시간이 빨리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과상화폐의 함정 피하기. 이 말은 내부에서 금전이라는 게 오가면서 내부 가상 마켓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너무 가치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을 하고 어떤 부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가상의 어떤 마켓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함정 피하기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좋은 예시와 좋은 적용 예시 그리고 나쁜 적용 예시를 봤다면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미파잉 펀이라고 하는데 이 요소는 재미있게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변화가 있는 상태를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요. 매일매일 하지만 반복되지 않는 퀘스트. 예를 든다면 실시간 피드백이나 성취, 이거는 배지 레벨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이것은 항상 중복이 매일 발생을 하고 반복이 된 퀘스트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만약 매일 사용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새로운 이야기를 써라 혹은 뭐 7일 연속 보너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니면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각각의 다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변화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 유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일리 퀘스트 로그라는 것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성취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정을 든다면 매일 반복적으로 퀘스트를 수행할 기회를 준다면 이라는 가설을 하는데 if의 요소를 풀어서 적용을 한 예시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적용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아티클의 작가가 가설로 가정으로 세워본 예시입니다. 듀오링고라는 언어 공부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람들은 그들이 새롭게 얻은 지식으로 재미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어떤 학습까지만 끝이 나고 그것을 통한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요소 중 데일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만약에 뭐 새로 개선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의 학습 분량을 끝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퀘스트로 당신이 방금 배운 것을 주제로 짧은 시를 작성하세요 라고 만약 퀘스트를 주고 이것을 완성이 된다면 게임머니를 받고 이것을 통해 아이템의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데일리 퀘스트 로그라는 것은 매일 학습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짧은 4단시라도 매일 다른 형식으로 다른 이제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데일리 로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crease user self efficiency 사용자의 효용성을 높여라. 근데 그냥 이 문장 자체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그냥 아래 설명을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쉽고 반복 가능한 데일리 퀘스트를 푸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적용을 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가 있을 때 사용자는 더 강하게 도파민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어려운 퀘스트라면 사용자는 어려움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퀘스트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고 성취를 하면 한번 성취를 하고 나면 이거를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은 이렇게 성취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하게 하는 요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문구 먼저 보시자면 실패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들은 80%의 시간을 실패하는데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80% 이상의 실패를 하는데 그런데도 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과연 정말로 실패하는 걸 즐기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이 가능한데 내 활동의 정점은 그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시도할 때 내 활동의 정점이 된다고 합니다. 게이머들의 활동례를 혈액 수준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게임 플레이어들이 실패를 할 때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뭐 포인트를 얻을 때 아니면 성공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편적인 어떤 인지와는 다른 답이 나온 개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선 실패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미있는 실패라는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받는 거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뭐 이렇게 재미를 만들어주는 요소, 실패의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이 원숭이가 착지를 잘못해서 튕겨나가고 거기에서 뭐 휙휙 돌아가고 그런 요소들이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정확한 위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사용자가 거기에서 되게 패배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그 환경 자체에서도 그냥 재미적인 요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크게 많이 감정적으로 어떤 패배감의 요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에서는 실패를 계속 하더라도 계속 더 다시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패를 즐겁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 여기서는 영문에서는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직역을 한다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 혹은 과정,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도달하는 이 프로세스 상에서 내적 보상을 많이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공을 향한 기대가 성공 그 자체보다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보면 마지막 단계를 다 완료를 하고 했을 때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흥미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의 의도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패를 장려하는 것. 결국 자신의 성장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레벨에, 넥스트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서 유저들이 실패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실패하는 게 사람을 좀 더 움직이게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게임은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실패를 마련해주는 것은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게임을 마스터하지 않는 한 재미있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이 발표의 가장 그러니까 결론인데요. 점진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직관적인 학습 환경 그리고 경쟁의 동기부여 이런 특성은 사실 모든 게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UX에 항상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보상이 어떤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진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취감 이런 보상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게이미피케이션 발표였습니다.